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안에서 컷 편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를 하나 만들고요. 타임라인 컷 편집이라고 하고요. 예, 데이터를 예, 임포트해 오겠습니다. 파일에 임포트. 서울하고 미국 여행 가이드라고 이렇게 파일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라인을 직접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영상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예, 타임라인을 좀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소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소스 패널에서 이 화면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필름 모양하고 예, 오디오 파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온리만 비디오만 갖고 오는 거고요. 얘는 오디오 파일만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아웃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I 그다음에 아웃점은 5를 눌러서 예, 알파벳 5입니다. 단축키는 인점이 I. 예, 단축키 I. 키보드 단축키 I고요. 그다음에 아웃점은 예, 키보드 5. 예, 숫자 5가 아니라 알파벳 5를 눌러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만 이렇게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소스 패널에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스 패널에서 인서트 여기 보시면은 인서트 방식과 오버라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놓겠습니다. 서울이라는 클립 영상을 여기다 놓고요. 예, 여기 한 15초 36프레임에다가 놓고, 이렇게 미국 뉴욕 여행 가이드 클립을 여기다 놓고,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서울 끝에 보셔도 서울입니다. 가운데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까 15초죠? 15초 35프레임 이후부터는 이렇게 뉴욕이 나오고 뉴욕이 끝나고 나면은 뉴욕 영상 클립이 끝나고 나면은 또 서울 영상이 바로 이어집니다.